안녕하세요. 해운당입니다. 구미에서 신당을 하고 있고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대박나는 터, 돈벌수 있는 터, 장사하기 힘드신데 돈좀벌수 있는 터, 도깨비 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터에는 터신이 있어요. 뭐 도깨비 터에는 도깨비 터신이 계시고 뭐 남터신, 여터신, 그 앉은 자리마다 터신의 성격이 있어요. 그 앉은 자리가 도깨비가 앉아 있는 자리라고 해서 도깨비 터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듯이 도깨비는 보통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돈 벌어주는, 그렇잖아요. 돈 벌어주는 신이거든요. 그 도깨비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도 하고, 많이 나가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가 있으면 돈을 벌수 있는 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여기 내가 앉은 자리가 도깨비 터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도깨비 자체는 원래 반짝거리고 시끄럽고 좀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깨비 터가 있는 곳은 대부분 뭐 술을 판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자리에 보통은 보면 도깨비 신이 앉아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음식점이나 뭐 주점을 하는 그 자리가 모두 도깨비 신이 앉아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네 같은 무당네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 요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내가 찝어준 자리로 가봐라. 거기가 도깨비 터 자리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제 뭐 오시는 제갓집 중에 내가 이제 장사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 터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봐드리거나 아니면 주소를 그냥 적어주셔도 그 자리에 앉은 자리가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저희는 알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터가 도깨비 신이 앉아 계시는 자리다 하면 도깨비 신을 위해드리면 되고, 또 다른 뭐 여터신이나 남터신이나 터신이 앉아 있는 자리는 그에 맞게 저희가 고사를 지내거나 앉아서 빌어드리는 방법으로 치성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깨비 터라는 것 자체는 거기는 일단은 다른 터보다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목을 끌기에 좋은 자리에 도깨비 터가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터신을 위해 준다면 도깨비라는 신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줍니다. 대신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줬던 것도 다시 다 뺏어가는 것도 도깨비 터 자리에 있는 신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 제갓집 중에 이제 음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 100평이 넘는 한우집을 하시는 집에 이제 권리금을 무지하게 주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이 무지하게 잘 됐던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들어갈 땐 저한테 말 없이 들어가셨어.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선생님,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가 도깨비 터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들어가고는 장사가 안 됐으니까 내한테 왔겠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터신을 일단은 빌어드리고, 그리고 터에 좀 안정을 시켜드리고, 터신이 원하시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들어드리고, 또그 자리에 표적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제갓집 오셔가지고, 성불 많이 보셔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사실은 돈도 많이 올리시고, 제갓집이 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도깨비 터신 같은 경우는 잘 빌어드리고 하면 진짜 그 장사집은 대박이 날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도 목록을 쫙 적어서 할 테니까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쵸, 저한테 일단 와보세요. 네. 네, 해원당으로 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